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송정 해변 도로에 나와봤습니다. 해변 도로에 나와봤는데요. 자, 여러분들 길인지 모래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. 거의 한 1km 이상은 모래바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찾길이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야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모래바닥, 모래도로입니다. 자, 저 얼른은 한번 보십시오. 자, 여러분들 이 모래도로 됐습니다. 모래도로. 자, 이렇게 모래도로가 됐습니다. 아, 또 왔잖아요. 모래도로다. 차 조심하게 다녀야 되는데. 브레이크 한번 시계 잡았다 하면 바밤 돌아갑니다. 자, 다니는 게 굉장히 천천히 다니죠, 여러분들. 이게 모래도로가 됐습니다. 아, 우리 송정 백사장이 2km거든요. 2km인데 한 1km 이상 정도가 1km 이상 정도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모래바닥이 됐습니다. 아, 진짜 너무하다. 완전한 모래도로. 자,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지금도 현재 모래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.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 부옇게 보이시죠? 부옇게 보이시죠? 잘 날아간다. 자,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다시피 해수욕장에서 모래가 난리가 가지고 그래 지금 맨 저 도로에 모래가 그렇게 많이 차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갔죠. 자, 열었습니다. 자,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, 자,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파도 가까이에 와봤습니다. 다른 데 같으면 파도가 좀 대부분 지나가고 나면 조금 사그러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좀 떨리고, 자, 아, 여러분 아침 방송 보셨죠? 아침에 고기 때문에 바다에 고기가 너무 많이 죽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파도를 많이 못 보여드렸습니다. 아, 엉망이다, 엉망이다. 완전히 사람이 없습니다. 사람이 없어요. 빨리 파도가 없어져야 되는데.
자, 여러분들 또 다른 데 가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파도 한번 더 구경하십시오. 자, 여러분들, 오이고, 씨, 뛰어야 된다, 이거, 뛰어야 된다. 자, 여러분들, 이 파도 한번 지나가고 이렇게 태풍이 오고 이러면 있잖아요. 예,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.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물이 한번 산에서 흙탕물 같은 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닷물도 한번 대비 놔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 물이 어떻게 되는 게 그거 잘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,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. 물이 추습다, 더럽다, 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. 그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. 아, 여러분들, 제가 촬영 좀 하려고 그랬는데, 예, 뭐, 가족 간에 동방으로 왔는가 봅니다. 지금 뒤에 보면은,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왔는가 봅니다요. 애기 이제 한 몇 개월 된 애기를 갖다가, 물 앞에 파도 자잘한 데 있잖아요. 그거 놔두고, 어른들은 물속에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애기가 그 파도를 그걸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야. 그 애기 물에 딱 넘어지길래 부모들은 이제 그때서 쫓아다가네. 아, 저건 아니야. 같이 들어가야지. 왜 애기만 죽이려고 생각, 그런 건 생각은 아니지만,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쵸? 자, 여러분들, 지금은 물이 간조 시간입니다. 간조 시간. 간조 시간이다. 그런 거는 물이 지금 다 빠졌다. 이 말이거든요. 여러분들, 물이 지금 다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예요. 네, 지금 좀 실감나게 볼 수는 없습니다. 좀 실감나게 볼 수는 없는데, 물 만조 때 제가 촬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나게 좀 볼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. 물이 만조 때 되면은 진짜 보기에 좋은데,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좀 더 재밌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, 지금 뭐 물이 완전하게 간조 시간 돼가지고 그래요. 간조 시간. 물이 다 빠졌다 하는 결과이거든요. 여기서 이제 또 한 서너 시간 돼야 이제 또 물이 들어오거든요.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백사장이 완전히 지금 깨끗하지야. 깨끗하게 보이지야. 물 속에는 해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지내가 봐야 압니다. 하루 정도는 제가 지내가 봐야 알아요. 아, 다. 완전해. 자, 여러분도 한번 같이 다녀봅시다. 같이 한번 걸어봅시다.
아침에 그 영상 촬영을 했을 때는 영상 촬영을 그 아침에 방송했던 그 영상 자체는 그 저 물이 만주에서 이제 간주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촬영을 한 모습이거든요, 여러분들.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? 파도하고. 자, 여러분들 지금 파도하고 좀 가까이 왔습니다. 파도 조금만 세면은 저는 신발에 물이, 바닷물이 다 들어가겠죠. 자,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아침에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생선이 쫙 고기들이 많이 요번 태풍에 많이 죽었습니다. 아침에 영상 본 거는 알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자 다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딱 그러면 고기들은 사람들이 다 주워갔는가 봅니다. 아침에 일찍 촬영하고 들어간 건데 그것도. 와. 재미있게 놀지. 지금 이래 한낮인데도 지금 모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시계를 안 봐서 그런데 지금 한 시 좀 넘어서나 분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.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아침에 생선 많이 있었던 자리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참 가까이 가볼게요. 와, 아침에 그래 많던 생선들은 사람들 동네 주민들이 한 열대 분이 다 주워갔는데 지금 또 있는가 없는가 그 분간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게요.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게요. 고기가 있는가 없는가. 자, 여러분들 고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고기 한 마리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자. 아침에나마 막 사람들이 주스간이라고 아침에 너무 많이 주스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요 송정마을 말고 공수마을에다 갔다 왔거든요. 공수마을에는 그래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, 여러분들. 좀 깨끗하더라고요.
도로만 파지 가지고 그래 있고. 사람들이 거기 다 좋아가는 바람에 거기가 안 보입니다, 여러분들. 얼마나 많이 좋아갔으면 거기가 안 보이. 아까 한 마리가 전부 다가 거기가 더 이상 안 보입니다, 여러분들. 아침에 진짜 고기 많이 나왔는데, 여러분들 또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. 여러분들 또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. 자, 고기 보이시나요? 여기 또 한 마리 있는 거 보이죠? 아, 와, 고기 빨간 고기. 여러분들. 고기가 살은 통통할 찢네. 살은 통통할 찢었어요. 또 고기 한 마리 더 찾아보려고 한 게네 또. 옛날에는 제가 태풍 한번 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리 나오면은 내가 해산물 같은 종류를 많이 나왔어요. 저 멍게, 해삼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었거든요, 옛날에는. 그런데 이번 태풍에는 전부 다 생선만 나와. 여러분들 바다는 아무튼 구경합시다. 생선 많이 없다. 아침에 그래 많던 생선이 전부 다 어디 갔는고. 자, 여러분들 파도나 구경합시다. 아침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주워 갔는데 있을 때가 있나. 아마 내일 아침 만조 때 좀 파도 상황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해초 같은 거라든지 얼마나 더 밀리 나오는 거 여러분들 제가 그것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송정의 빠이 전쟁면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영상은 오늘 좀 길게 두 번이나 잡아봤습니다. 길게 핸드해서 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자, 지금 현재 우리 송정 해수욕장입니다. 자,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